여우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엄청난 경제 제재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에 타격을 준 주요 경제 제재를 한번 시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 국회의원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유럽연합 투자자의 국채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컴퓨터, 센서, 레이저, 정밀기계, 통신, 항공 우주 및 해양 장비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대만은 TSMC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호주는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기업, 군수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프랑스 기업인 르노는 러시아 자동차 조립 공장의 운영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국제체스연맹은 러시아, 벨라루스에서의 대회를 개최 금지했습니다. EU,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일본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EU, 캐나다, 미국은 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를 러시아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노르웨이 에너지 그룹인 에키노르는 러시아에서의 합작 투자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P는 로스네프트 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군수기업, 러시아은행,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은행 및 금융조치와 수출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 품목을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EU, 미국, 캐나다, 일본은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과 자산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EU, 영국, 일본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국부펀드의 영국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볼보는 러시아 시장으로의 자동차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HSBC는 러시아와의 은행 거래를 정리하였습니다. 에어캡 홀딩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 항공사와의 임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AB 볼보는 러시아 내 모든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러시아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다임러 트럭은 러시아 트럭 제조사인 카마즈와의 협력을 포함해 러시아 내 사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FIFA와 UEFA는 러시아 대표팀과 구단이 국제 축구에 출전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자국 항구 내에서의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노키아는 러시아로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UPS는 러시아 상공에 대한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토탈 에너지는 러시아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르데아 자산운용은 국채, 주식, 회사채 등 모든 러시아 투자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MW는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포드는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할리 데이빈슨은 비즈니스 및 오토바이의 러시아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러시아로의 차량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보잉은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부품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 은행을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투데이, 스푸트니크와 같은 러시아 언론사들의 배포를 중단시켰습니다. 캐나다 구스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도매 및 전자상거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러시아 사무실을 무기한 폐쇄시켰습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RT와 스푸트니크에 연결된 모든 모바일 앱을 차단했습니다. 지멘스 에너지 AG는 러시아에서 모든 신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엑슨 모빌은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철수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ING 그룹 MV는 러시아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슈레크 방크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에어버스는 러시아에 예비 부품을 보내고 러시아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러시아로의 차량 수출도 중단시켰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현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페이팔은 러시아 은행을 차단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은행 네 곳에 대한 자산을 추가 동결했습니다. 헤이즈 PLC는 러시아에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케아는 러시아에서의 매장을 닫고 벨라루스에서는 모든 소싱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나이키는 러시아에서의 모든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포뮬러1은 러시아 그랑프리 프로모터와의 계약 종료 후 러시아에서 경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PC는 러시아 선수가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스위스는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스위스는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스위스는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제재에 합류하였습니다. 줄리어스 바르는 러시아 재벌과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중단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에서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과 요트를 압수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러시아 주요 은행 네 곳에 대한 거래 금지와 전자제품, 컴퓨터, 군수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인디텍스는 러시아에서 거래를 중단하고 502개의 상점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노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향후 모든 프로젝트 및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틱톡은 러시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및 비디오 업로드를 중단했습니다. KPMG는 러시아의 회원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 선박의 항구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캐나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10명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록타 엔겐블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자본 투자를 종료했습니다. 보잉은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로의 정유 장비를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코카콜라는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콘티넨탈은 칼루가 공장을 중단
중단하고 러시아 수출입을 중단했습니다. 페라리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쉘은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석유에서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 탄화수소에 대한 참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내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KFC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러시아 내 모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항공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 재벌들의 제트기를 압수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아코르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하이네켄은 러시아에서 하이네켄 맥주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네슬레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자본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와 로스네프트 감독 세친에 대한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리오틴토는 러시아 기업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시켰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재벌인 아브라모비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인 백셀벨르그와 가족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지역에서의 러시아 의원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시키고 모스크바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본은 벨라루스 은행 세 곳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AP 몰러 머스크는 러시아 항만 운영사인 글로벌 포트 인베스트먼트 지분의 30.75%를 매각했습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머니그램은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바하마는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법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아브라모비치의 자산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스위스 리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고객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으며 러시아 고객과의 기존 비즈니스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안트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키노르는 러시아 석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350개 신규 제재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에너지,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호주는 러시아의 체외국 대우를 박탈하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재벌 17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페리얼 브랜드는 러시아 사업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퍼블리시스는 대행사 소유권을 현지 경영인에게 양도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엘브미는 에스테틱 제품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노바티스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 마케팅 활동 및 회사가 주최하는 모든 과학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엘리릴리는 모든 투자 및 판촉뿐만 아니라 비필수 의약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새로운 임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사업 중단을 고려 중입니다. RWE는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의 모든 비에너지 공급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크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주요 인물 15명과 단체 9곳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산업 주요 인물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레디슨 호텔 그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새로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할리버튼은 부품과 제품의 러시아 수출 조기에 종료하고 향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슐룸베르그는 러시아 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및 기술 배치를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그는 러시아 공인 중립 선수와 벨라루스 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베이커 휴즈는 러시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늄을 금지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석탄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웨더포드는 선적을 보류하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투자나 신기술 배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러시아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네오스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르노는 모스크바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ENBW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러시아와 새로운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슬레는 러시아에서 여러 브랜드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알파, 가즈프롬뱅크, 라브로프의 의붓다를 제재했습니다. 스위스는 6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방산업체와 328명의 러시아 국회의원, 스베르방크의 CEO를 제재를 가했습니다. 핀란드는 헬싱키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간의 철도 연결을 폐쇄하여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철도 연결을 폐쇄시켰습니다. 스위스는 EU의 러시아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에서의 스트리밍을 중단했습니다. 칼스버거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이네켄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4월 5일부터 러시아로 고급차, 굿즈 상품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홀심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러시아에서 개인 위생용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디케슬로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라브방크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영국은 가짜 뉴스를 배포한 러시아 언론을 제재했습니다. 유로나프는 러시아 고객과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헥사고는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덴포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모스크바의 세금 징수 능력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지원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MOF 패널은 러시아 최혜국 지휘 박탈을 권고했습니다. 킹로스 골드는 러시아 자산을 6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인텐은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스베르방크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비료, 석유, 가스, 트럭 및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8곳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해외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과 러시아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GSK는 러시아로의 보충제와 비타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군수업체와 기관 33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릭슨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로즈방크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노키아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라바차는 러시아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측근 2명에 대해 추가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호주는 가즈프롬, 카마즈, 세브마시, 유나이티드 시필딩 코퍼레이션 등과 같은 기업 14곳의 국영 기업을 추가 제재하였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른 러시아 군 장성을 대상으로 26개의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이펨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마르베니는 러시아에서 모든 신규 거래를 동결했습니다. 치즈는 러시아에서 신규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인치케이프는 러시아 사업을 현지 경영진에게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LC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베브는 러시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SKF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AEK는 러시아에 대한 운영 및 투자를 축소시켰습니다. OB는 러시아에서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아덴빈타는 벨라루스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티는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탕치아모 터치 기술은 러시아의 유통업체인 CMS 그룹과의 협력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발리오는 러시아 사업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르노는 러시아 최대 제조사인 아브토바즈 지분 68%를 자동차 연구소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JI는 러시아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DSV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아토스는 러시아 서비스를 인도와 터키로 이전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운영을 현지 경영진에게 매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다시 옛날 러시아로 회귀할 순 없을 겁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소프트 파워와 신용평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선이 그리 달갑지가 않거든요. 경제 제재는 장기화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겁니다.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9%에서 -1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